주랑 시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서경주 선수도 굉장히 기구가 운명에 놓였네요. 자 지금 약간 무리한 패스가 됐고요. 빼앗깁니다. 박스 안쪽 접고 오른발 각도 걸려 넘어졌고 휘슬을 렸어요. 반칙입니다. 페널티킥 걷어내는 대구 FC. 박스 안쪽에서 김정우의 무리한 패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상대를 떨쳐내고 아하 여기서는 안전한 선택이 됐어야 되는데 네 너무 만들어가려고 했고요. 결국엔 본인의 실수를 좀 만회하려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접고 들어가는 이 최민기 선수에 대해서 발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을 상대로 이번 시즌 첫 번째 선발 출전에 나서는 최민기가 한 번의 킥을 준비합니다. 최민기 갑니다. 오른발 넛킥 꽂아놓습니다. 대구 FCB의 선출액점 스코어 1대0 최민기가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시흥 시민은 4경기 만에 실점을 했어요. 5경기 만에 실점을 했네요. 네. 길고 길었던 약 400분간의 무실점을 깨뜨린 주인공 최민기 선수가 됐고요. 득점 이후에 담담한 셀러브레이션. 대구의 푸른 하늘이 이 비가 그치면 다시 한번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전반전 27분 만에 선취득점 최민기가 상대 실수를 가로채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이렇게 계속해서 양팀의 선수들이 서로의 실수를 가로채는 장면들이 나올 때 오히려 기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민기가 한 차례 페널티킥과 그 마무리까지 한 번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황신중 측면 자 지금도 대구 선수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패스가 약간 길거나 빗나가면 곧바로 뺏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대구의 선수들이에요. 리마 직접 돌아서고 사이패스 통과가 됩니다. 자 오른쪽 뛰어요. 정확한 패스가 들어갑니다. 온사이드에요. 낮게 깔아줬고요. 반대편 슈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오성진이 공 가져갑니다. 측면 흔들어요. 한번 몸싸움 접어놓고 오른발 크로스에 반대 하나 골! 완벽한 득점입니다. 오성진 투 카멜로 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추는 시흥 시민입니다. 이 팀이 왜 리그 최강인지 왜 4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인지 이 까밀로의 따발초 만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 시흥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 실점 이후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 결국 또 그 흐름 속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뭐 그저 득점 장면의 모든 스텝 하나하나가 다 완벽했어요. 아 오성진의 이 드리블 그리고 나가지 않았고요. 잘 찍어 올렸고 까밀로를 완전히 놓쳤던 대구의 선수들입니다. 지금 뭐 왼쪽 측면에서 출발했다가 오른쪽 측면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뒤쪽에 있는 까밀로를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FC 소속으로 지난 2022년에 K리그4에서 27경기 한 골과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을 때 한 골 그 한 골 이후로 지금 2년 만에 첫 득점입니다. 왼쪽으로 통과가 됐어요. 김태헌 좁은 공간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얻어냈고요. 빠르게 다시 스로인으로 전개 왼쪽 측면 흔듭니다. 왼발 크로스 가운데 갑니다. 오! 들어갔어요. 동점골 이지홍 스코이드 시흥시민입니다. 자 왼쪽에서의 크로스 많은 각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만 좁은 공간에서 번뜩였던 이지홍의 왼발에서 또 한 번 득점이 터집니다. 자 지금도 서경주 선수의 어시스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죠. 서경주가 한 번 더 쳐놓고 왼발 크로스 맞았네요. 그리고 이지홍의 절묘하게 돌려놓는 슈팅이었습니다. 아 이지홍 선수가 이번 시즌 초반에 분위기가 워낙 좋았죠. 리그 개막전에서부터 득점을 기록했고 지난 경기 어시스트가 있었는데 오늘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시흥시민축구단은 개막 이후 6경기째 멀티 득점 기록을 이어갑니다. 대단한 기록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이번 시즌 초반의 시흥이에요. 헤더 머리로 건드립니다. 시흥의 공입니다. 떨어집니다. 리마 이번엔 직접 전진 리마 낮게 깔아줬어요. 박스 안 들어갑니다. 슈팅 막아냈고 세컨볼 결국은 터트리는 김태원입니다.
스코어 3대1! 시흥시민축구단이 승기를 잡아갑니다! 볼짝 뛰어서 동료와 함께 기뻐하는 김태현! 시흥시민축구단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시흥시민축구단이 세 번째 득점을 완성하고요. 아, 리마의 창의성, 여기서도 상대 수비의 타이밍을 뺏는 전진패스, 오성진의 적극적인 침투의 이은 슈팅, 마무리는 김태현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오성진의 슈팅에서 파생된 득점 찬스 김태현이 놓치지 않으면서 오성진 선배의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두 골차가 됐고요. 시흥시민축구단은 멀티 득점에서 멈추지 않고 손을 들어 보입니다. 서경주의 왼발이에요. 감아 올립니다. 박스 안 슈팅! 떠들어가요! 스코어 4대1입니다. 변준영도 터집니다. 시흥이 이제 세 골차로 멀어집니다. 아, 세트피스까지 이렇게 잘하면 시흥 어떻게 막나요? 지난 경기 도움에 이어서 변준영의 시즌 두 번째 공격 포인트. 완벽한 그 궤적의 크로스였고요. 지금 변준영 선수가 박스 안쪽에 있었는데 대구 선수들이 완전히 놓쳤어요. 대구는 크로스에 대한 방어에 대해서 조금 더 피드백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준영의 득점이었습니다.